이번엔 안 놓친다. 아까 그 새끼 계속 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낚시하러 갑시다. 3개월 만에 낚시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나만 오나 봐요. 보세요, 저수지가 됐네. 여기 이거 댐 쌓아놓고서 진짜 오랜만에 왔네. 지금 해도 이제 거의 지고 피딩 타임입니다. 물이 엄청 막네. 일단 오늘 손맛 보러 왔으니까 손맛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물이 많이 깊어졌네. 자, 바로 시작. 시간이 없어. 30분 있으면 해집니다. 지겨렁이 한 마리씩 그냥 단타에 끝내야 돼. 요 낚싯줄은 올해 낚시 마지막으로 하고 새로 갈겠습니다. 이거 한 2년 쓴 것 같아요, 이 줄로. 미쳤지. 근데 이 줄로도 잡히니까,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비린내. 아, 이 냄새가 맡고 싶었어. 자, 30분 있으면 깜깜해집니다. 30분 안에 한 마리라도 손맛 봐야 돼. 그래야지 겨울이 편안하게 지나갈 것 같아. 참 바쁜 여름이었습니다. 돈 버느라 바쁘고, 애들이랑 노느냐고 바쁘고. 왔어. 왔어요. 근데 작다. 안 땡겨. 뭐야 이게? 애기요? 쿡쿡 치는 게 오라인데? 애기 같아, 애기. 도망가지도 않아. 아예 놓쳤네. 놀다가 먹혔습니다. 좀 전 건 너무 작아서 치는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끌고 가더라고. 쓱 그러고 내가 땡기니까 쓱 딸려오고.
이거는 고기라고 칠 수가 없어요. 옆에까지 오긴 왔는데 새끼였어. 완전 애기. 이게 고기지. 어우 잡았다 이건. 이게 고기지 이게. 아 워라이다. 오 크다 이건. 오 크다. 와우 커버 있다니까 아직까지. 오 얘는 대물이다. 야 매운탕 매운탕. 오늘 매운탕 먹었는데. 매운탕 먹었는데 오늘. 으쌰. 우와 크다. 오 크다. 몇이냐? 제발 이게 지금 300짜리니까 35cm. 아 좋아 좋아. 아 이게 딱 매운탕이다 이거. 오늘 매운탕 한수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라이브 하면서. 아 좋아. 아 딱 한 마리 매운탕 이거. 야 손맛 제대로 봤어. 아 기분 좋아. 아 손이 또 덜덜 떨리네 그냥. 아 그냥 손이 막 덜덜 떨려 또. 뽕 맞아갖고. 어우 대물이 나왔어요. 한 4자 될 것 같아. 아 해줄 때가 다 됐는데 한 마리만 더 잡고. 저 솔직히 저거 한 마리면 매운탕 꼴이 딱 됩니다. 최고 오늘 최고. 아 마지막으로 매운탕 먹겠네. 아직 냉동실에 몇 마리 있긴 있어요. 그거는 겨울용. 저 한 마리 살려면 한 30불은 줘야 돼요. 기름값 뽑았네. 농어 매운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물 농어 매운탕. 배스랑은 맛이 달라. 이건 완전 찰져. 예전에 제가 얼렸다가 녹여갖고 한번 그 민물회로 먹은 적이 있는데 우럭 같습니다. 우럭. 근데 디스토마 때문에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 자 10분만 더 해지기 전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이 기분 좋아. 또 왔는데? 아까 그 놈 같은데? 처음에 물고 간 놈? 난리를 치네 아주 그냥. 어우 애기야 애기. 어우 근데 오기 싫다고 난리 치는데 아주 그냥. 애기 애기 애기야 아니네? 어우 애기 아니네? 애기 아니야 애기 아니야. 이 정도만. 딱 구이 여기다 구이. 미안해. 자 두 마리 잡았으니까 갑시다. 큰 놈이 있고. 아 이런 노을을 보면서 낚시를 하는데 어떻게 낚시 안 할 수가 있어요. 고기까지 잡고. 아이 기분 좋아. 힐링이요 힐링. 집에 가서 매운탕까지 먹으면 소주 한 잔에 그냥 제대로 힐링하고 자야지. 아우 가기 전에 또 던졌는데 또 물렸네. 아이고 아이고 어우 힘 좀 쓰네. 어우 힘 좀 쓰네. 어우 장난 아닌데. 이 새끼 봐라 이거. 와 야 이 힘 세다. 정력제야 정력제. 이런 거 먹으면 정력제요. 어우 그냥 막 쿡쿡 막 치고. 아유 뭐 예 놀이 그냥 끝내주네. 야 야 오늘 매운탕 푸짐하겠는데. 저 작은 건 놔줘야 되겠다. 두 마리만 갖고 가겠습니다. 미안해 네가 더 커서 그래. 아유 집에 가야 되는데 자꾸 물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우 다 올라왔나 봐 이제. 어우 아 놓쳤다. 아 장난치다 놓쳤다. 이러면 또 오기가 생기는데. 한 번 더. 아 이번엔 좀 사이즈가 좀 되는 거라 오기가 생겼어. 아직 해 안 졌으니까 한 번만 더. 지금이 피딩 타임이구나. 지금 한 10분 사이에 세 마리 나왔어. 와 마지막 걸 놓쳤네. 이거 잡으면 딱 네 마리인데. 이거 봐 또 물었어 바로. 어이 또 놓쳤네. 바늘이 잘못됐나? 먹고 갔어. 아 농락당했어 지금. 바늘이 하도 물고 털어갖고
휘어졌어. 나 대충 하고 있는데 새거 갈긴 귀찮고 그냥 하겠습니다. 야, 물긴 무는데 바늘이 목에 안 걸리나? 입에? 지금 바늘이 다 찌그러지긴 했는데 물긴 물고 가는데 그냥 놔버려. 뱉어버려. 안 걸리나봐. 이런 뭐 실력으로 해야지. 한 번에 후킹을 확 해야 돼. 카메라 킬 시간에 한 번에 후킹을 확 해갖고 입술에 확 걸리게. 지금 이렇게 기다렸어 이 자식. 땡. 아, 또 놨어. 이 바늘 문제. 바늘 새거로 갈긴 귀찮고 그냥 가야 되겠다. 지금 바늘이 안 찍히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벌어졌어 지금. 오늘 낚시 마치고 저 낚시 바늘은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 하나로 지금 한 10마리 잡았는데 그러니까 막 다 휘어지고 난리가 났지. 안 놓친다 이번엔. 이번엔 안 놓친다. 아까 그 새끼 계속 무는 것 같은데 안 놓친다 너. 안 놓친다 너. 이번에 내가 계속 당기고 있을 거예요. 안 놓칠 거예요 이번에. 뽀드로 뽕. 잡았습니다. 집념의 사나이 그냥 군복남이요. 네가 나 같은 또라이 못 이기지. 넌 구이용. 오늘 네 마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뿅. 자, 매운탕, 맑은탕으로 변신했습니다. 대가리 두 개, 세 개, 큰 거 하나. 세 마리는 버터구이. 살이 이만큼이에요. 살이. 그리고 구이. 저는 대가리탕. 열심히 먹어봐. 완전 척했어요, 뭐. 맛있다.